고3이 이 영상을 보고 있으면은 수능을 보기 전날이거나 혹은 수능을 본 안 뒤일 텐데 말 편히 할게요. 같은 고3이니까 뭐 재수생 분들도 있으시겠지만은 고3이 많으니까 수능 볼 때는 솔직히 고3이 고3 이렇게 응원 영상 찍는다는 게 되게 웃길 텐데 나는 이제 정시를 안 보거든. 대학을 진학을 하기 위해서 이제 19년 동안 준비를 했을 거고 학교에서 계속 등급으로 매겨지면서 학생으로서의 계급이 매겨지는 거의 마지막 단계라고 생각을 하는데 수능을 보기 전이라면은 되게 떨릴 거고 기분이 묘할 거야. 오늘 나도 수험표 받을 때 그랬거든. 할인 받으려고 받았지만 정시 안 본지만 처음 교복 입었을 때가 엊그제 같고 고등학교 막 3학년 담임 배정 받았을 때가 엊그제 같고 막 친구들하고 같은 반 됐다고 좋아하면서 웃고 떠들던 게 엊그제 같은데 고등학교 2학년 때 고등학교 3학년 선배님들을 위해서 박수를 쳐주던 게 엊그제 같은데 오늘 박수를 받았으니까 뭔가 되게 기분이 묘할 거야. 아참 또 그게 있어. 핫팩을 꼭 챙겨가서 손이 얼지 않게 해주고 너무 많이 배부르면은 식곤증 때문에 듣기 문제가 안 들린대. 그러니까 너무 배부르게 먹지 말고 내일까지만 딱 고생하고 그 뒤로부터 존나 프리해지는 거야. 존나 자유인 거지 이제. 그러니까 너무 떨지 말고 준비 잘 해가고 그리고 수능을 못 본다고 해서 안 좋은 선택하지 말고 공부를 못 한다고 해서 인간이 아니거나 그런 건 아니야. 너 자신만으로도 되게 스스로 가치 있는 사람이고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자식, 누군가에게 소중한 친구, 누군가에게 소중한 선배, 누군가에게 소중한 후배일 거란 말이야. 혹은 누군가의 소중한 이웃 사촌. 그렇기 때문에 성적이 안 좋게 나왔다고 해가지고 내 스스로에게 상처되는 말 하지 말고 자존감 낮추지 말고 그랬으면 좋겠어. 정리하자면은 떨지 말고 수능 존나 잘 보고 오라는 거야. 2016년 기준으로 고3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기회를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재수생 분들도 똑같이 포함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자면은 너넨 존나 재수 없어. 그러니까 한 방에 원하는 대학으로 갈 거야. 재수 없는 새끼들아 인설 꼭 해라. 아 존나 불글.